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34만여 건, 2017년 32만여 건, 2018년 30만여 건이었고 검거는 26만여 건, 25만여 건, 23만여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거율은 77.9%, 79%, 77.4%를 기록했는데 서울청의 이러한 검거율은 세종청 제외 전국 17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소병은 의원은 검거율의 변동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지만 연례적으로 검거율이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치안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청은 대한민국 수도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그 위치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